자, 이렇게 지금 용수철 밑에 잡고 있는 이 노브, 요거를 이제 돌려서 이 바닥에 수평을, 레벨링을 맞추는 거죠. 지금 여기 네 개가 있는데, 여기 용수철 있는 여기 4개, 모서리 4개는 잘 맞아요. 이 가운데가 안 맞아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운데가 뜨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너무 붓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모서리는 내가 레벨링을 맞췄다. 근데 가운데가 안 맞는데 이 가운데는 조절할 게 없지 않느냐. 이 어떻게 하냐. 가운데가 안 맞았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드가 끄떡끄떡 흔들리지 않는지, 배드가 또는 노즐이 끄떡끄떡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노즐이 끄떡끄떡거리고 배드가 끄떡끄떡거리면 사실 여기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맞은 것 같지만 움직이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덜컹이면 이제 가운데 안 맞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편심 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조여져 있던 아이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됐다. 끄덕인다. 어머, 이제 끄덕이네요. 자. 보이세요? 끄덕이는 거? 여러분의 배드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눌렀을 때 끄덕인다. 그러면 어디든 레벨링이 제대로 안 막히거나 아니면 배드에 이물질이 있어서 덜컹하고 넘어가거나 하면 안 맞아요. 레벨링 안 맞게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편심 너트를 조절을 해서 잡아야 되고요. 의외로 노즐 부분도 배드만 신경 써서 노즐 부분을 안 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물론 엔더2로 하고 있지만, 요렇게 롤러볼 이렇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가형 프린터는 다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풀면,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는 흔들린다니까요? 아니, 지금 0.2 레이어를 맞추려고 레벨링을 하는데 지금 이게 0.2 이상 끈떡이면 그러면 레벨링을 열심히 해도 당연히 어딘간 안 맞죠. 그래서 가운데 안 맞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거는 배드 흔들림, 그다음에 여기 노즐 흔들림. 요두 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배드를 너무 이제 레벨링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재료가 선도 안 보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음. 그냥 스쳐 지나간 흔적만 나왔음. 이러면 진짜 레벨링이 너무 타이트하게 된 거거든요. 자, 레벨링이 타이트하게 되면 그래도 일단 출력은 돼요. 처음엔 출력이 잘 되는 것 같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외곽서부터 뭔가 출력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출력하고 난 다음에 안쪽서부터 뭐 축축축축축축축 하면서 채워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압출량이 이제 못 나가고 막 막혀서 빡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쏟아져 버리는 거죠. 압출이. 재료 압출이 퍽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것까지 떡지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야? 왜 여기는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왜 레벨링이 안 맞지? 출력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 이제 압출량이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레벨링을 해서 압출량이 한쪽에서 몰아져 버리면 그러면 배드 안착이 안 되고 오히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는 맨들맨들하게 잘 나온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너무 압출이 조금 레벨링이 타이트하게 돼서 압출량이 과해졌죠, 여기서. 몰렸죠, 압출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지네가 버티고 하나로 붙은 건데 이제 여기에 과해지면 진짜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 서로 엉켜요. 그러면 안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레벨링을 더 좁히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레벨링을 풀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레벨링이 타이트할 때 자, 마지막은 분해를 해야죠. 따당. 자,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일반 용수철이에요. 배드 레벨링을 잡고 있는 일반 용수철. 이거 그래도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네, 일반 용수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 업글해서 또는 조금 비싼 프린터들에게 들어있는 용수철이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렇게 노란색 보이죠? 요 노란색 용수철. 얘가 이제 용수철의 힘이라고 해야죠. 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까지 바꾸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색깔로 요 탄성을 구분을 하는데, 노란색 이상의 뭐 파란색, 초록색 용수철까지는 굳이 그것까지 써야 될까 싶거든요. 일단은 저는 최고는 용수철은 노란색까지면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요렇게 엔더2처럼 배드가 작은 친구들이면, 배드가 작은 친구들은 얘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레벨링을 할때 가장 일반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노즐이 딱 배드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 리미트 스위치를 딸까? 누를 수 있는 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용수철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Z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는 이제 마치 고정값처럼 생각을 하고, 얘를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걸 용수철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용수철을 더 힘센 걸 쓰려고 하고, 용수철을 더꽉 조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 네모판 있죠? 얘가 휘어요. 제가 그 킥룬, 큰룬이 KP5 발로 밟아서 핀 거, 그게 그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 양쪽 끝을 이게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여기 내 모서리로 꽉 잡아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휘었어. 이거 자체가 휘어버리면 아무리 레벨링을 해도 안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일단 무조건 여기 용수철로 조절로 하려고 하시지 얘를 옮기실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미 이 금속판, 요 금속판이 이미 틀어져 버린 거예요. 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레벨링을 해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평탄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나는 탄소 유리 배드를 쓰겠다. 그런 분들은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일단은 요런 얇은 배드 같은 경우에는 휘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아예 두꺼운 유리 배드를 올려서 쓰겠다. 꼭 그런 걸 이해는 가는데, 근데 결국에는 가장 기초적인 거를 잡지 않고 이게 이제 장시간 오래 쓰면 언젠가는 제가 진짜 틀어질 텐데, 저걸로 저렇게 계속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가운데가 맞지 않아요 하는 증상의 세 번째는 용수철로 모든 걸 잡으려고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요 바닥 자체가 휘어버린 거죠. 용수철의 힘에 의해서. 무조건 용수철이 세다고 좋은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색이면 충분해요. 노란색 이상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배드 작은 지금 엔더2나 킥누니는 그냥 일반 용수철로도 충분히 다 잡힙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거는 노즐이 내려왔을 때 여기 딸깍 하고 이 눌리는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 를 먼저 조정하는 게 1번이지, 얘로 먼저 용수철이 이게 일반 용수철은 힘이 안 좋으니까 이거 노란 걸로 바꾸고 하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도 이걸 계속 쓰다 보면 용수철이 세가지고 얘가 뒤틀려요. 그래서 레벨링이 안 맞게 되죠. 여기 이제 Z축 스위치가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체크하는 요 나사 밑에 있죠. 그래서 얘로 이 나사로 레벨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위치를 얘가 1차적으로 먼저 잡은 다음에 얘가 1번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드에 용수철로 잡는 게 맞습니다.